존경하는 23만 2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희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24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8대 이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시정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호국 봉헌의 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항일 독립운동가와 조국을 지킨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고귀한 희생정신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보훈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3만 2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전반기 이천시의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7월 후반기 의회가 시작됩니다. 지난 2년간 전반기 이천시의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18일간 열리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의 시정 전반을 돌보는 중요한 활동인 만큼 시정 전반에 대해 꼼꼼한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진한 부분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내신하는 행정사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과 지적사항은 건설적인 정책 대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실록이 짙어가는 6월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